생가추이로의 행방불명의 해석이라는 것을 검색을 하면 여러분들이 자주 보실 수 있는 해석은 센이 일했던 목욕탕은 창녀촌 혹은 유흥업소에 비유된 거고, 가오나시가 센에게 사금을 주는 장면들은 어린아이의 성까지도 사고파려는 물질 만능주의를 비판한 거라고 하고, 또 목욕탕에서 목욕 서비스를 받는 신들은 전부 남자고 서비스를 해주는 곳은 여자라고 하는데, 미야자키 하여는 본인이 인터뷰에서 이렇게 성적인 의미가 함축됐다고 말한 적이 없다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이제 생가치히로의 진짜 숨겨진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생가치히로의 행방불명은 일본어로 센토 치히로노 카미카쿠시입니다. 여기서 센토 치히로에서 토는 일본어로 무엇무엇과 혹은 무엇무엇와인데, 센과 토를 합치면 센토, 즉 온천 도시라는 의미가 나옵니다. 두 번째, 센이라는 캐릭터는 미야자키 하야오의 친구의 10살짜리 손녀를 보고 영감을 얻은 캐릭터입니다. 이 여자아이는 미야자키의 친구들이 별장을 찾아왔을 때 함께 왔는데, 이 아이의 퉁명스러운 모습을 보고 미야자키는 1997년에 개봉된 월령공주에서 그만두려고 했던 애니메이션 제작을 다시 시작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 미야자키 하야오는 이야기를 구상할 때 남녀의 로맨스가 핵심적인 이야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요. 대다수의 디즈니의 애니메이션이 왕자와 공주의 로맨틱한 사랑 이야기가 핵심이 되었고, 미야자키는 아이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건 로맨스보다는 아이들이 직접 영웅이 될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번째, 센과치 히로라는 이름은 일본어로 숫자 천을 부르는 두 가지의 방식입니다. 다섯 번째, 센과치 히로에서 아버지가 모는 차는 1세대 아우디 A4고, 이 자동차의 구동 방식과 브레이크 방식을 애니메이션으로 거의 완벽하게 보여줬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 센과 가오나시가 제니바를 찾아갔을 때 길을 안내하던 램프는 픽사의 럭소 주니어라는 램프의 오마주입니다. 일곱 번째, 치히로가 오염된 강의 신에게서 다양한 쓰레기를 빼내는 장면에서 자전거가 나오는데, 이건 미야자키가 어렸을 때 동네 하천을 청소하다가 실제로 자전거를 밧줄에 묶어서 건져낸 경험을 바탕으로 추가된 장면이라고 합니다. 여덟 번째, 센과치히로 행방불명은 애니메이션으로는 최초로 아카데미상에 노미네이트 되고 수상까지 한 작품입니다. 아홉 번째, 치히로의 엄마 배역의 성우는 초반부에 닭을 뜯어먹는 장면을 녹음할 때 실제로 KFC 닭다리를 뜯으면서 녹음했다고 합니다. 영어 버전의 엄마 배역 성우는 사과를 씹으면서 녹음을 했다고 하네요. 열 번째, 센의 목소리를 맡은 성우는 지브리 스튜디오에서는 처음으로 실제 어린아이가 녹음을 한 특별한 경우라고 합니다. 열한 번째, 센과 치히로의 OST 중 언제나 몇 번이라도 라는 노래는 원래 굴뚝 청소부와 관련된 다른 작품에서 사용될 노래였으나 해당 작품에 사용되지 않았고 그 작품은 결국 제작 단계로 넘어오지 못했다고 합니다. 열두 번째, 하쿠에게 쓴 경단을 먹을 때 치히로가 억지로 입을 벌리는데 이때 입이나 구강 구조는 강아지의 것을 본떠서 만들었고, 이를 위해서 미야자키는 실제 강아지의 수술 장면도 봤다고 합니다. 13번째, 가오나시는 누에고치를 모델로 만들어진 괴물인데 실제 누에고치도 입이 얼굴의 아래쪽에 달려있고 먹을수록 몸이 커진다고 합니다. 이런 누에고치 같은 습성은 제니바의 집에서 실타래를 돌리는 가오나시의 모습에서 한 번 더 볼 수 있다고 합니다. 14번째, 유바바라는 이름은 목욕탕의 마녀라는 뜻입니다. 제니바는 돈의 마녀라는 뜻이고, 가오나시는 얼굴이 없다는 의미고, 보호는 어린아이라는 뜻이고, 가마지는 늙은 보일러 장인이라는 뜻이고, 치히로는 천가지의 찾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15번째, 센과 치히로 행방불명이 일본에서 벌어들인 수익은 2조 3천억 원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오늘날까지도 일본 내 역대 흥행 수익의 1위를 잡고 있다고 합니다. 16번째, 센과 치히로의 초반부에 나오는 거리는 타이완의 번화가를 배경으로 디자인되었다고 합니다. 17번째, 엄마 아빠를 다시 만나서 원래 세계로 돌아온 치히로는 통로를 빠져나오고 나서야 뒤를 돌아보는데, 이때 치히로는 하쿠를 만났던 세계의 기억을 잃은 상태라고 미야자키가 밝혔습니다. 18번째, 원래는 3시간가량의 분량이었는데 최종적으로 125분의 러닝타임으로 수정되도록 많은 장면들이 편집되었다고 합니다. 19번째, 치히로가 잠을 자는 숙소의 내부 디자인은 미야자키가 자주 방문했었던 도쿄의 한 박물관의 내부를 본따서 만든 거라고 합니다. 20번째, 가오나시의 원래 디자인은 검은 옷에 얼굴만 나와있는 게 아니었고 초록머리에 손발이 있으며 별빛과 구름이 디자인된 옷을 입고 있었다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정리해본 생가치히로의 숨겨진 20가지 사실들이었습니다. 이제 개봉된 지도 14년이 된 생가치히로지만 역시 명작은 시대와 무관하게 비하인드의 깊이도 남다른 것 같습니다. 구독하고 가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삐맨이었습니다.